나는 학문에 정진하던 선비였어. 학문을 하셨다면 여기서 하시는 일은? 바텐더. 저로 말씀드릴 거면 자네가 야망이 없어. 이야! 사내는 보이스지. 아유. 조선시대 사람이라 어렵소. 나도 조선시대 사람이에요. 노력하죠. 장 사장에게 이런 모든 말을 듣는 게 500년 만이에요. 500년 동안 못 가고 뭐 했어? 이대로 저승 가선 조상님 얼굴을 뵐 면목이 없어. 저승 가도 조상님 얼굴 안 봐도 돼요. 환생을 해도 몇 번을 했을 텐데. 별 걱정을 다 해. 운전해야지. 내가 말은 몰아봤어도 차를 모는 건 아직. 아니 500년 동안 운전도 하나 안 배우고 뭐 했어? 귀신이 허세로 차 끌고 다니는 대기 이상한 거요. 달려봅시다. 이야! 백 실장님은 새로운 기능들을 참 빨리 익히시는구려. 나는 조선시대 사람이라 어렵소. 나도 조선시대 사람이에요. 말투부터 싹 고치세요. 노력하죠. 같이 가죠. 잘 봤소. 잘 봤어요. 자네가 야망이 없어. 야망 있는 남자 인기 없어요. 시대를 몰라. 그리고 왓구려 그 말투 고치라 그랬죠? 나 말투 많이 고쳤는걸요? 왕건이가 오셨어. 내 살아생전에도 제대로 못 배웠던 용안을 곁에서 뵙는 거요. 전하! 내가 전하를 매시다니 죽어도 여하니. 아니 이미 죽었지만 참으로 기쁩니다. 전하. 간만에 막걸리 한 대빠 왔었어. 내가 그때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랬는데 아까 말한 걸 금방 까먹어버리네. 붕어처럼. 붕어? 나 장원급제까지 한 선비요. 고고한 학이면 몰라도 붕어라니. 학대가리나 붕어대가리나. 대가리라니? 저 못돼 처먹은 경박한 자를 보았나? 인간 손님들이 오신다. 신혼부부다. 하니문. 이번에 뭐가 나올까요? 70년째 어린애인 넌 잘 모르겠지만 그게 하룻밤에 탁 되는 게 아니다. 내가 글 읽는 소리를 들으러 우르르 동네 처자들이 모여 있었지. 사내는 보이스지. 소리만 들었나 보네요. 얼굴은 안 보이니까. 왜 이래 김선비. 김선비는 우리 호텔 최고 에이스 학이야. 학은 아무 데서나 고개 꺾지 않아. 고개 들어. 티얼스 이름을 눈물주라고 바꾸셨네요. 장 사장이 허세스럽다 비난하여. 왜요? 괜찮았는데. 엔젤 스티어스, 데블 스티어스 이런. 이 하바드라는 곳이 사람을 제대로 가르쳐 보내는 학당이구만. 살았구만. 아까 손님으로 온 줄 알고 얼마나 놀랬다고요. 나는 척보고 아닌가 알았어. 울어놓고 눈물 닦는 거 다 봤어요. 콧물이요. 자. 화이팅! 장만호 씨,